그럼 남을 바라보고 산다라는 것은 뭐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가 어떠한 목표나 뭐 이런 거를 할때 남한테 과시하기 위해서 많이 살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집도 뭐 좋은 집이면 좋고, 좋은 직업을 갖고 있으면 좋지만은 끝이 어디 있나요? 올라가면, 어디까지 회사 생활을 해도 어디까지 올라갔는데 그 위가 또 바라보고 있잖아요. 근데 막상 그 위에 올라갔는데 허탈하다고 그러잖아요. 왜 허탈할까요? 내면에 있는 자신을 안 바라보고 올라갔기 때문에 허탈한 거죠.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럼 일단 뭐 뭔가 나 자신을 그렇게 바라보고 살려면은 일단 나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될 거잖아요. 꼭 그게 나를 바라본다는 게 진짜 어떻게 보면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나를 솔직하게. 대면할 수 있어야 된다는 의미인데, 용감해야 되죠. 그나 자신을 솔직하게 이제 바라본다라는 것은 내가 뭐 어떤 것을 좋다 싫다를 할때 다른 사람의 뭐 눈치나 그렇죠. 이런 것들을 비교하지 않고도 남들이 막다 좋다라는 것을 내가 정말 좋아하나? 좋아하지 않는다면 그것을 선택하지 않고 이런 걸 의미하는 거죠. 그럼 나 자신을 그렇게 솔직하게 산다. 뭐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 삶에서? 제가 40대 중반이란 늦은 나이에 해외를 나갔지만은 그 전에 삶은 가면을 쓰고 산것 같아요. 엄마라는 가면, 큰딸, K 장녀 알죠? 굉장히 힘든, 참아야 되고, 누군가의 부인, 누군가의 딸, 이런 식으로 우리가 가면을 몇 개를 씁니까? 힘들잖아요. 근데 이거를 어느 날 그 아래서 내가 깨어나고 보니까 이런 모습을 보여도 좋고요. 사람이 약간은 좀빈 구석도 있어야 상대방이 이렇게 가까워질 수 있고요. 맞아요. 내가 편해요. 내가 가면 하나를 쓰면 그 다음에 만날 땐두 개를 써야 돼. 얼마나 힘겨워요. 그리고 나를 이렇게 막 가장해서 보여야 되니까 나는 요만한 사람인데 요만하게 보여야 되니까 이게 몸으로도 오더라고요. 몸도 아프고 그 다음에 뭔가를 자꾸 치장을 해야 되고. 그래서 그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나대로 사니까 굉장히 내가 하고 싶은 쪽으로 초점을 맞추게 되고. 말씀하신 대로 뭐 여러 가지 가면을 쓰고 이제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데 그럼 가면을 왜못 벗을까요, 사람들이? 사람들이 가면을 왜못 벗을까 하면은 책임감도 있겠죠. 자기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자,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도 정말 진실일까요? 진실일까요? 어떤 그 해외 작가가 그렇게 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그 지혜와 모든 관념들이 사람들은 진짜라고 믿고 사는데 진짜 아니에요. 그 어떻게 진짜입니까? 통념이에요. 사회 통념. 근데 뇌가 왜 거기에 맞춰야 됩니까? 나는 어떤 날은 사과가 먹고 싶고 그 다음 날은 딸기가 먹고 싶은데 딸기가 좋다고 그래서 딸기 먹는 쪽으로 쫓아갈까요? 아니잖아요. 그런 것 같아요. 그게 이제 뭐 작가님의 그 단어로 책임감을 표현해 주셨는데, 그럼 이제 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그 시선에서 봤을 때는 이제 무책임한 행동으로 볼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무책임이 말수록 보일 수 있죠. 근데 그 무책임이라는 게, 뭐, 나대로 산다는 게 그냥 맘대로 그냥, 뭐, 너그러져가지고 그냥 막, 사회 사람들하고 전혀 뭐, 저 사람 이상한 사람이야. 저제 멋대로 사는 거하고는 반대예요. 자기를 성장하는 거죠. 예쁘게. 나대로 살면서 내가 가장 좋아하는 게 뭘고, 내가 하고 싶은 게 뭔가를 쫓아가면서, 주변도 살피면서, 이렇게, 사랑으로 이렇게 가득 채우면서 이렇게 가면은, 내 멋대로가 아니고 나대로입니다. 그럼 이제 그 가면을 쓰다가 쓰고 계속 사는 거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평생 그 가면을 쓰고 사는 사람도 있는 거고, 또 가면을 쓰고 사는 삶이 행복한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쵸? 근데 작가님은 그러면은 내가 이제는 더 이상 가면을 쓰고는 못 살겠다. 뭐 이런 뭐 포인트나 뭐 이런 계기나 뭐 신호가 있었나요? 아, 저는 아프고 나서, 제가 이제 사업으로 남편이 망하고 나서, 아프고 나서, 뭐를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달려왔는데 맨날 그 자리에 있고 그다음에 재산도 어느 정도 이렇게 있었는데도 뭐가 계속 바빴어요. 바쁘고 이렇게 정신적으로 힘들고 고민하는 것도 많고 그랬는데 어느 날 내가 해외 필리핀에서 산책을 하다가 벤치에 앉아서 대성통곡하고 울은 적이 있어요.
이게 내 모습이었나? 거기서 깨어난 것 같아요. 아. 이게 정말 내가 이렇게 이게 살아온 내 모습이었나 했더니 내 모습이 아니었어요. 삶에 뭔가 회의감이 딱 있는 거군요. 그러니까. 근데 그게 이제 사람마다 죽을 즈음에 느끼는 사람이 있고 어느 고지에 올라가서 느끼는 사람이 있고 다 틀리잖아요, 시기가. 그쵸. 근데 저는 그 필리핀에서 그걸 느꼈어요. 나에 대한 정체를 몰랐을 때. 나는 누구인가 그걸 쫓아서 이렇게 가라 그러잖아요. 네네. 저는 나는 누구인가 나한테 감히 그런 질문도 못했어요. 그래서 그 필리핀에 그 벤치에 앉아서 대성통과 가고 울면서 나 자신 원래의 나로 이렇게 깨어난 것 같아요. 그 이제 무의식을 알면 인생이 풀린다고 하셨는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다이어트를 할 때 얼마나 많이 사람들이 이렇게 계속 같은 짓을 똑같이 하잖아요. 네. 네. 그 먹지 않으면은 안 먹으면은 살이 빠져요. 근데 이 무의식 중에 이렇게 갖다 먹어요. 그렇죠. 그 슈퍼에 가서도 그렇고요. 제가 네. 책에 그 썼어요. 네. 그 입구에 들어가면 너무 맛있는 거 이런 것들이 유혹을 하잖아요. 이 무의식 내면에는 의식과 무의식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이 무의식은 나도 모르게 하는 행동이야. 근데 이 나도 모르게 하는 행동을 내가 안다면 조금 나를 올바른 길로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이제 슈퍼에 나는 아름다운 여인이고 내가 이렇게 예쁘게 갖고 오고 피부도 이쁘게 할 거야. 그러면 슈퍼를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무의식을 안다면 아 내가 지금 저 냄새나는 저 코너로 들어가네. 아 그러면 여기서 컷. 저는 이제 5초 그걸 쓴다 그랬잖아요. 다섯 번을 세고 어 이거 먹으면 안 되지 하고 이렇게. 그러니까 내면의 무의식을 알 때하고 모를 때하고 자기를 성장할 수 있는 그런 토대를 만들어준 것 같아요. 근데 무의식을 그 인식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인식하기 쉽지 않은데 그거를 이제 남들과 시끄럽게 이렇게 계속 관계를 맺고 정신없이 보내지 말고 그래서 명상이라는 걸 하라고 그러잖아요. 그게 명상이라고 이렇게 딱 규격을 짓고 텅 빈 방에 앉아가지고 명상을 한다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산책을 하면서 나와의 시간을 좀 많이 갖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저는. 네. 그러니까 내가 뭔가 삶에서 변화를 일으키고자 할 때 사실 가장 그 변화를 막는 건 일단 내 나 자신이겠지만 네. 그 다음에 좀 변화를 막는 생각해보면 사실 주변 사람들 네. 나를 알고 있는 사람들 네, 네. 이 사람들이 내가 바뀐 거를 이상하게 생각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도 막 들잖아요. 네, 네. 좀 이런 인간관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좀 계속 갈 사람과 이제 좀 끊어야 돼서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아 저는 제가 그랬잖아요. 그 알에서 깨어나고 진정되게 내가 진실되게 내가 가면을 벗고 누군가를 만난다면은 상대는 알 거란 말이에요. 내가 가면을 쓰고 저 사람을 저 앞에서 저 사람을 오늘 뭔가를 좀 이용해 볼까 이런 식으로 만난다면 그 관계는 아닌 것 같아요. 이 피로가 자꾸 쌓여요. 뭔가를 저 사람한테 얻으려고 하고 저 사람도 나한테 얻으려고 하고 네. 그죠? 네. 이렇게 보면 네. 만나면 뭔가가 이렇게 돌아가는 길이 불편하고 힘들고 이러면은 저는 그 만남은 아니라고 봐요. 내가 내 진실된 모습을 보이고 정말 저 사람이 잘 됐으면 하는 마음이 되는 사람들만 만나도 다섯 손가락 열 손가락 아니어도 돼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아도 근데 저절로 이렇게 떨어져 나가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진정성 있게 저 사람의 진정성을 보고 내 진실된 마음으로 저 사람을 대할 수 있는가. 저 사람이 진짜 옛날에 사촌이 땅을 사면 배 아프다는데 저 사람이 땅을 사도 축하해주고 박수를 쳐줄 수 있는 사람인가. 이런 사람을 만나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비즈니스도 똑같은 것 같아요. 내가 저 사람이 잘 되기를 바라고 정말로 이렇게 진정성 있게 대하면 그런 사람들만 남는 게 오히려 서로 성장할 수 있는 게 아닐까요? 일단은 좀 인간관계 정리해야 될 관계는 뭔가 저절로 떨어져요. 저절로. 저절로. 예. 내가 진정성이 왜냐하면 약간 마음이 좀 어두운 마음이고 부정적인 이런 마음이 있는 사람들은 네. 이렇게 긍정적인 사람들하고 잊지를 못해. 왜냐하면 뭔가를 자꾸 이렇게 덧붙이우고 뭔가를 해야 되는지 저 사람이 안 따라주거든. 그렇죠. 예, 그런 것도 있죠. 그러니까 부정적인 사람 있죠. 약간 밝고 맑은 사람들과 같이 있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좀 정리를 해보면은 이제 좀 내가 끊어야 될 사람들은 어쨌든 간에 뭐 어떤 이유로든지 네. 뭔가 내 에너지를 자꾸 뺏어가고 그렇죠. 내 에너지가 자꾸 빠져나가는 그런 느낌이 든다. 예, 빠져나간 거가 뭐냐면은 저는 옛날에 몰랐는데 저 사람만 만나고 오면은
자꾸 이렇게 고민거리가 생기는 거야. 아. 밤새 고민을 해. 그럼 뭡니까? 제 시간을 지금 밤새 동안 이 허무한 시간을 보낸 거잖아요. 근데 결론은 안 나. 그래가지고 계속 그거를 가지고 부딪혀가지고 결론은 뭡니까? 서로 에너지만 소모한 거잖아요. 그죠?